네, 다음은 한일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마구치현 후우텐만구에서 금줄 교체 작업이 이뤄졌다는 소식 등을 시민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5천여 명의 남자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거리를 행진하는 전통 축제인 히다카 보우. 이 축제를 앞두고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는 후후텐만궁에서 금줄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줄이 걸려있는 곳은 본전과 다락문 등 모두 11곳. 사다리를 사용해 문의 중앙에 금줄을 맞추고 가위로 모양을 정리하며 새 금줄을 조심스럽게 교체했습니다. 시무나 토크는 ですね, 소위 心가 나의 중도에 なかなか いいものができないかと思います. たくさんの方がお参りされるわけですけれども 私たちが書いたものがですね, 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 見てもら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と。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씨의 농림사무소. 철새가 날아오는 계절을 맞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강습회가 열렸습니다. 대책본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특징과 감염된 가축의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주요 도로에 차량 소독 장소를 마련하는 등 대응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또 실제로 보호복을 입고 장갑과 팔목을 접착 테이프로 막는 등 바이러스 주의점을 체험했습니다. 보호복의 납작っていうのは テレビではよく着てるとか人とかそういうのはよく見るんですけど やっぱり自分が着てみるとやっぱりこれ着るのも大変だなというのもありましたし こういうのをやってもらわないとやっぱりこう防疫対策にならないなというふうに痛感させられました。 야마구치현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3만 마리 이상의 닭을 매몰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시민부입니다.